이번에? 아, 똥 맞췄어. 아, 너무하네. 어, 지금도 죽겠는데? 어, 큐 안 맞았어요? 자, 자꾸 전멸로? 오. 오! 이야! 오! 약간 실수는 했지만 네. 또 무리를 해주시니까 실수를 많이 했죠. 신미하나사를 맞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와, 이러면은 상대는 지옥이겠네요. 아, 제가 안 맞춰도 알아서 죽어줘요 지금. 아, 너무 좋은데요? 네. 템을 이러면 바로 흡혈해 나시죠. 어, 유리할 때도 그냥 이런 거 그냥 들겨나면 되나? 아, 계속 그냥 때리면 같이 때리면 된다. 네. 아, 거기다 이제 가면 또 바로 달려드나요 그러면? 그렇죠, 계속 달려들 거예요 아마. 상향상 그럼 계속 죽겠죠? 봤다면? 아, 드디어 이겨보는구나. 역시 약간 싸야 우리 팀이 이겨요. 약간 좀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기더라고요. 아, 그래 요즘 자르반 한 번도 못 뛰었어 진짜. 끝까지 한 번도 못 뛰었어. 똑같지 않나요 둘이? 못 뛰는 거. 근데 이겨. 이제부터는 라인을 좀 당기는 게 좋나요? 아니면 계속 미는 네, 게 좋나요? 네, 당기는 게 킬하긴 좋죠. 밀어서 상관없고요. 뭐래도 된다 지금은? 네. 지금 라인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하네. 와, 이렇게 대충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 계속. 이거 Q는 이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 이거 잡았네. 이거 저만큼. 어, Q 맞추는 방법이 있다. 네. 차라리 도망 못 갈 것 같은데? 아이고. 예, Q 맞추는 방법 궁금해요. 라인전에서 네. 지금 이게 대치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있죠? 네. 이런 걸 잡아요. 아이씨, 너무 미니언이 너무 많다. 개피 있는 미니언을 잡고 바로 쏘는 네. 거거든요. 아, 바리케이트를 상대가 믿을 때? 네. 항상 그래요. 이거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저도 좀 배운 건데. 건웅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바리케이트 믿고 뒤에서 까불고 있으면 그 미니언을 빨리 잡고 바로 쏴버린다? 네. 가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난리 났네 진짜. 행복하네요. 점수는 소중한 거니까요. 그렇죠. 와, 돈이 벌써 또 1000골드가 모였어요. 공격 개시! 다음 템은 뭐를? 오, 핑거를 샀네. 펜덴을 아마 시작할... 펜덴 갈게요. 오. 아, 펜덴이죠 펜덴. 그 트포를. 아, 그냥 3일체를. 아니 잠깐만요. 진짜 못 맞지. 진짜 못 맞으네요. 3일체 여전히 좋나요? 네, 이즈리얼한테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비싸긴 한데. 그거 개피죠? 와, 지옥이네요 진짜. 아군을 향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 이즈리얼한테는 버릴 수 없는 아이템이다. 네, 너무 옵션이 좋거든요. 와, 6이에요 성냅인데. 아유, 자이라가 먹으라고 해요. 현상금 올려줄 일부러 죽었대요. 아, 다 알겠네요. 다 그렇게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탐식의 망치. 남길 네. 시간 없어. 스브스의 눈물. 이러면 슬프죠. 자초하신 일이라. 초반에니까 왜 그렇게 여기서 카직스가 껄껄거리다가 네. 저런 거 죽여야지 맛이잖아. 좀 죽겠는데 카직스 라이저서? 아, 오히려 잡겠네요. 아, 오. 저런 벌레. 눈에 찍었군요. 다르반 스폿이 네. 생존기가 없는 거한테 압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들이대는데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피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피해지네요. 피한 게 아니라 못 맞힌 거지. 말은 말해야지. 아, 미콘 진짜 어떻게 총알수 땅끝까지 봤는데 이길 기세. 총알수 6레벨이 아니라서 아, 안 빠지고 계속 때리고. 어우, 자르반. 와, 데미지. 이거 뭐죠? 이렇게 와서 저분? 저분들? 아, 오랜만에 흥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오랜만에 이겨본다. 어, 미스포츠 죽었어요. 어, 뭐야? 미스포츠 죽었어. 오늘 생일이네. 빨리 이럴 때 PR. 저는 눈 감고도 맞춥니다.
관계자 여러분 눈 네. 감고도 아니 안 봐도 되거든요. 저기 이기는 거 다 알지. 눈 감고도 더블킬을 하는 코어 장전입니다. 솔직히 맞을 줄 알고 쓴 거 아니죠? 미니언 정리하죠. 미니언 정리하려고 되는 날엔 버려도 된다는 거 이제 너 알아서 라인 전해. 네. 버리겠단 거죠? 뭐 하나 왔네요. 필요 없어. 그럼 전 가죠 뭐. 와 또 1000골드 또 모였어요. 신발 업그레이드를 3일째 빌드를 갈 때 네. 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해줘 해준다? 네. 신발을 저 지금 가려고요. 돈이 1200원이면 죽었다. 안 죽나요? 초과세 5레벨이요. 네 그러네요. 기청 알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이 바이의 눈물. 저분 서포트 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 아 이분이요? 네. 네. 오 액페님을 상대로. 네 노후를 위한 초반에 킬을 먹었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아군을 당했습니다. 닌자 당하셨네요 닌자. 저게 저런 게 정말 잔인하거든요. 가디스타는 톡 잡고 빠져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나진 울프. 나진 울프 엑스페션 에코팀이 같은 팀이 되겠네요. 엑스페션 막 죽여도 되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지. 어? 미스포츠니 저기 있네요? 조심하라고? 라인에 있으면은 어차피 자르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바이가 괜찮아 보인다. 지금 이거 막 벽 타고 다닌다고. 이거 엑스페션한테 말해줘야겠다. 여기 똥 싸고 있는데 좋아 보인다고. 울프가 이랬다고. 이거 제보해줘야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실시간을 해주세요. 프린트 스크린샷. 탑을 파괴했습니다. 탑을 이렇게 빨리 밀었을고 흥했을 때 원딜. 이럴 때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건 뭐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다잡으로 달려야죠. 아 그냥 바로 그냥 네. 돌아다닌다. 지금 집에 가면은 네. 이즈리얼이 엄청 셀 타임이거든요. 나 실력 문제라고. 딱 광해검이 나왔을 때. 아 광해검 나왔을 때가 세요? 네. 광해검 나왔을 때랑 특포 나왔을 때. 그때 세거든요. 이즈리얼 궁극을 네. 풀마다 미니언 잡는데 최대한 쓰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한타를 계속 좀 풀마다 아끼는 게 좋나요? 써줘요. 근데 네, 한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가끔. 네. 그럴 때는 안 아끼죠. 그럴 때는 아끼고. 이럴 때는 쓰고 이러기 뭐야 라인 빌 때 어차피 아직 합류 안 했으니까요. 이제 합류하면 궁이 도니까요. 그리고 좀 또 궁금한 게 만화 관리가 이즈리얼이 네. 또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 신비한 네. 화살을 맞추면은 그 궁이 쿨타임이 짧아지죠. 쿨이 짧아지는 것 때문에 막 네. 자꾸 쓰고 싶거든요. 아, 저도 막 써요. 그래서 아. 쿨타임 줄이려고 최대한 쓴다. 네, 그래서 이거 광해검에서 네. 이거 사파이어 수정을 먼저 가거든요. 아 그래서 사파이어 수정을 먼저 갔던 거다. 네. 아휴, 또 먹으러 가야겠네요. 또 꿀라인 먹으러. 가만히 있으면 꿀라인이 막 오니까 저 주워 먹어주고 또 돌아다니고. 이쪽이야. 자르반이 지금 갱킹을 미니언 갱킹을 하려고 해요. 네. 숨막히는 승부. 아 제가 빠르네요. 비전 이동까지 쓰면서. 아. 역시 안 봐도. 아무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제가 미니언 갱킹을 하려고. 말 안 했으니까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다 뺏기네요. 오, 자르반도 템이 잘 나왔네요, 공템이. 오케이, 큰 거만 먹으면 돼요. 큰 게 제일 좋거든요. 자르반 템 뭐죠? 자르반이요? 와, 야만의 몽둥이가 있네. 미스포츠보다 좋은 거 같은데요? 오, 미니언한테 용맹이격 데미지가 대전. 아, 그만 싸주세요. 미니언 옛날 학살. 아이고, 너무 센데요, 저희 팀도? 내가 알아서 하지. 근데 이런 건 막탈 먹어줘야 되는데. 기능 좋지. 아발론 하듯이. 지금 어디도 제대로 안 죽었네. 그렇게요. 생각해보니까. 이쪽 길로. 오 그냥. 와 손 넘어오면서. 오 카직스. 아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아 없네요. 아 이런 자르반. 맞아주네요. 뭐죠? 바이 아 이게 바이군요. 네.
저게 타겟팅이에요? 네. 근데 몸만 있어요. 아, 진짜 말 너무 느린데요? 어, 라이즈가 여기서 나와요?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아, 아니, 이, 또... 어떻게 게임 이러죠?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꿀라인. 탑 쪽으로? 네, 제라인 아니어도 꿀라인은 먹어야죠. 자르반 템 완전 트롤인데요? 대충 저는 맞겠죠? 킬? 어, 맞겠다. 맞았다. 중입니다. 아, 아, 라인 먹은 거죠. 네. 라인 먹으려고. 궁극을 사실은 맞추기 한 팀 이런 건 사실 없죠. 그냥 감이죠. 그렇죠. 저기서 상대 위치를 움직임을 막 속도 매심으로 네. 계산하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갈 거다. 그래서 말도 안 되죠. 네. 몸도 따라야 되고. 네.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냥 경험이에요. 결국에는. 제압되었습니다. 여기서 아, 이지 너무 센데요? 보통 여기서는 이런 상황으로 도망가더라. 이런 거. 지금은 최대한 빨리 밀고 3일째 뽑으려고. 네. 저만 8킬이 아니었네요. 라이즈도. 네. 아, 신, 아, 자르반 템바 완전 트롤이잖아요. 아, 오버됐네요, 게다가. 아, 다 죽고. 2킬 오버됐어요. 자르반이 버스 타시네. 오버됐어, 나와.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팀 빡쳤어요. 다음 템은? 아, 몰라카. 아, 이거 좀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흥했을 때 몰라카 광해건 가면은 그냥 지금 뭐래도 쓸 거예요, 아마. 네. 스킬은 비전이동을 네. 두 번째로 찍으시고. 네. 비전이동이 빨리빨리 돌아야 돼서. 예전에 정수여름 선마스터도 있었는데. 그때 정수여름이 하향되고 좋았죠. 전 그때 정세율은 안 찍었기 때문에. 아, 그때도 그냥? 네. 너 같은 건 천리밖까지 날려버릴 수 있어. 정세율 뭐 잘 모르... 어? 어그로가 왜 쏠렸었죠? 네, 아, 맞았었나요? 네, 맞았어요. 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정세율은 아군한테 쓰게 될 경우에 아군 공속도 증가하고 이지리얼도 공속이 증가하고 게다가 상대는 공속이 느려지고요. 그거는 패치됐죠. 네, 아 지금? 네. 네. 지금 상대 공속이 느려진 것 때문에 살겠죠? 자르반 또 죽었어요. 트롤이네요, 트롤. 주변 이런 식으로 쏘면은 안 된다고요. 되게 맞춰 대충 쏴도 맞아야 되는데. 라이즈 나도 이제 이길 것 같은데 라이즈가. 아이고. 이길 것 같으면 빨리 가서 막탈 먹어야죠. 어디 여기. 실패. 궁극기 아껴놓을 걸 그랬어요. 네. 체인 막 다 잡고 다니는데요? 저쪽에서? 어, 16분에 끝나나요? 아이 그렇게 힘들게 이겼을 때는. 아이 그렇게 다 리포템 열심히... 리포템. 리포. 아, 영원히 서로 다른 거 치고 있었네요. 어떻게 안 뜨시더라. 아, 포로. 와, 데미지. 아, 뭔가 좀 디테일한 질문을 더 하면서.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잘 컸을 땐 이렇게 다 죽이면 돼요. 이지렬 블루부프는 사기고요. 이거 이것 때문에 알겠다. 어디 갔니? 어, 대마시아. 어, 제가 잡았네요. 레드 OP. 마나 아낄 걸 그랬네요. 마나가 지금 낮은 루코님이 저러는 것 같은데요. 엑스패션님을 죽이자고. 오, 민병대 카직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민병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전에 진 게 민병대 때문이라서. 아, 어, 쉔 잘하는데? 막 상대 완전 농락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흥해서 일단은 뭘 알려드릴 것도 없네요. 네. 흥했을 때 어떻게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카직스. 흥했을 때요. 저 네. 자르반처럼 하면 돼요. 흥했을 때는 한 명이 트롤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하지. 아, Q가 안 맞았고 뒤쪽에서 카직스가 날아올 것 같은데. 낭비할 시간 없어. 카직스가 라이즈를 빵이야.
어, 정조 좀 맞춰놓고 아침무. 차 죽으면 혼자 싸우는 거죠. 안 빼고 필요 없어. 아, 정면 좀 위험. 빠이. 알았어. 카리스 점프. 어, 포식이 실패했네요. 어? 아, 포식 비전에 실패했군요. 네. 뭐 맞아도 안 죽었겠네요. 맞았으면 아마 카리스. 쉐니 농락시켜. 농락하고 있어. 도발. 안 때리고. 우와. 제가 지금 4,000원을 들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피바라기도 아닌데 이거 먹겠다. 오케이, 먹었어요. 아, 4,000원으로 뭘 갈까요? 뭐 이거 가볼까요? 페르메 센시미터. 더블 킥. 아, 너무 너무 힘이야 이거. 아까 그 심장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잘하네요. 네. 셧다운. 아, 셧다운에 슬픈 추억 있나요? 장인어른 아닌가요? 그때는 전 장인어른이었거든요. 장인어른. 김혜타. 김혜타. 다이애나였나요? 다이애나. 뭐 조합이 있었나? 저기요? 자, 맞아라! 과연? 다이는 느리니까 맞을 거예요. 과연? 어, 잠깐만, 각도가 이상한데요? 자, 또. 하나 맞았어요. 아웅. 아웅. 또 뭔가 이지리얼 나만의 깨알 같은 팁. 아까 그 앞에 있는 미니언 잡고 바로 거기다 큐 쓰면 네. 맞추기 쉽다 뭐 이런 것처럼. 앞비전을 잘하면 돼요. 앞비전? 네, 킬 딸 것 같으면은 네. 주저하지 말고 앞비전 하세요. 아, 과감하게. 이게 상황을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앞비전을 해도 잡을 거.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지리얼은 혼자 자르기가 쉬워요. 네. 이게 이건 너무 흥해서 그냥 뭐든 이기는데 그래도 그 좀 밀리던가 하더라도 상대가 막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 도망가는 경우, 돌아다니는 경우. 쉔 궁극 쓰고 민병대 이렇게. 잠깐만, 이거 뜨면 안 돼. 떴네요. 뭐 그냥 때리자 뭐. 궁극광. 오. 아, 민병대 진짜 방어에는 최고네. 강하다. 카직스. 카직스. 더블 킥. 아, 카직스의 눈물. 본인한테 제일 자신 있는 챔프를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뭐 11이래요. 11을? 네. 이지렐은 또 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께도 그렇고 11을 좋아하네요. 11가 좋아요. 저 너무 어려워서 사거리 때문에. 아이고. 주변 환경을 잘 처치했습니다. 네. 자, 정조준이 건물 뺄 거예요. 정조준이 넥서스를. 아, 언제 오나요 이거? 이제 오면. 승리. 저기 3경기는 이건 뭐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채팅창 좀 잠깐 구경 좀 할까요? 무슨 얘기든. 아, 꼭 이기면 11점이라니까요. 아, 이기면 11점. 네. 아무 얘기들 조용히 나가네요. 아, 그러네요. 11점. 아, 얘도 안 해요. 어? 아, 나 이기면 11점이 아니라 쟤 때문에 11점이었네요. 점수가 낮아서. 네. 아, 200점 차이라서. 버스인가요? 그러네요. 아, 이거 킬데스 보세요. 아이템도 트롤이에요. 트롤 버스 타셨네. 내일 엑스펜션 선수 만날 텐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저희가 걱정해 줄 건 아니니까. 네.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바이는 잘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아, 바이는 되게 그래도 역시 잘하시던데요. 네, 그렇죠. 그럼 말도 건드리지 말아야죠. 뭔 말을 하나요 거기서? 그렇죠. 어,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을 텐데. 어? 아, 맞다. 아, 쉔이 프레임이지. 아, 쉔이 프레이예요? 아, 맞다. 아, 맞음 맞음. 아, 아, 이제 기억났음. 아, 네, 맞음 맞음. 아, 깜빡했네요. 그래서 무슨 서포트밖에 못 한다고 아까. 아니 근데 아나 이 프레임이 왜 서포트밖에 못 함?
아 저분이 네 맨날 아 저렇게 잘하는 분 있으면 저도 서포트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글리치 크랭크 하면 땡기면 다 잡아줄 것 같으니까. 아 저도 좀 해보려는데 맨날 자기가 서포트 한다고. 아 서포트 제이스 하려고 했었다. 뭔가 이상하더라. 아 이런 이러면 괜찮겠네. 네. 프레이가 커버 쳐주겠죠. 경기 보러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경기. 경기 자체가 너무 좀 일반적이고 허무하게 나와서 참 무슨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도 그렇죠. 난감하기도 한데 네. 아까 그런 거 뭐 팁도 뭐 생각나시는 것 좀 없나요? 앞비전 이즈리얼이요? 네 이즈리얼 이즈리얼에서 싸울 때요 네 궁 그 라인전에 싸울 때 CC가 네.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궁을 쏴주세요. 아 무조건 거기다 그냥 네, 바로 뭐 아까 전에 자르반 같은 게 찍잖아요. 네. 띄우는 순간 거기다 궁을 일단 궁부터 쏴주세요. 아 이즈리얼은 네. 기존 이동도 그렇고 신비한 화살도 그렇고 이게 미니언이 있으면 미니언을 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궁극기를 빨리 써서 정리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싸울 때 아 그러니까 꼭 네. 그 챔프언한테 맞추는 거 외에도 네, 일단, 앞에 있는 미니언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빠르게 미니언 정리해야 아, 미니언 없을 때 강하거든요. 걸릴 게 없어야 돼요. 아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이거는 좀 다른 발사인을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단순히 챔피언한테 뭐 데미지를 네. 넣거나 자기 공속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마타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아 일단은 최대한 빨리 써줘라 라는 네. 거 이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팀이네요. 그리고 트리스타나 같은 경우에 네. 뭐 템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네. 그냥 간다 그러셨으니까 네. 그 스킬 순서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그게 요즘에 좀 고민인데 네. 그냥 늘 가던 대로 W 선마하고 Q 선마가 Q 후마하는 게 그냥 나은 것 같아요. 2는 1레벨만? 1이나 2 1이나 2 정도만? 예. 1이랑 2 차이는 초반에 약간 데미지가 커요. 그게 격차가 터질 때의 데미지가? 네. 터질 때도 있고 붙어서도 그렇고 있고. 그게 6렙 때 네. 그러면 Q가 초반 싸우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W랑 E랑 궁이랑 해서 데미지를 증가시키려고 E를 2렙을 찍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순간 누킹 데미지를 네.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W 로켓 점프부터 선마하고 그 다음에는 Q로 네. 선마를 해준다. 트리스타나 가 사실은 또 되게 매력 있잖아요. 킬러시 먹었을 때 이렇게 점프 네. 이때 보면 로망인데 트리스타나 앞점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점프는 뛰면 따야 돼요. 절대적으로 따야 돼요. 아 무조건 잡을 수 있을 때만? 네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앞점프를 뛸 거면. 그러니까 그게 막 슬로우용으로 쓰고 막 그러는 라인전에서는 그러죠. 라인전에서? 네 근데 한타 때나 그럴 때는 무조건 킬을 따야 돼요. 점프를 했으면 무조건 킬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간다. 또 뭐 자르반 서폿 같이 아니면 네. 뭐 원딜이시긴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괜찮은 서폿인 것 같다. 좀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자르반 서폿 저거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좀 특이한 거 또 지금 울프 선수랑 같이 많이 해봤다고 하시니까 네. 울프 선수랑 같이 호흡을 맞춰봤던 좀 특이한 점 뭐 이런 거 있나요? 트롤용 서폿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네. 트롤 중에 좀 그래도 이거 좀 괜찮더라. 뭐 12 뭐 신드라 뭐 이런 거 아 신드라 서포 네, 그런 거 안 좋아요. 그건 안 좋다. 이건 딱 대회에 나온 것만 하세요. 대회 나온 것만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원딜이란 포지션의 좀 매력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원딜의 매력은 아마 게임 내에서 제가 제일 세다는 거겠죠. 아 네.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죠. 이게 원딜 지키는 게임이거든요 원래. 아 하긴 뭐 공선 게임에 가장 뭐, 네. 건물도 내가 깨 핵심 건물도 내가 깨주고 킬도 내가 딸 거고 챔프도 내가 잡아주고 가장 강한 캐릭터 주인공이 된다는 네. 의미가 있다. 이거는 사실 원딜 하시는 분들은 뭐 LOL 유저라면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PR인가요? 그렇죠. PR의 시간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카메라 정면 딱 보시고 네 데려가 주세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그냥 절 쓰세요. 다른 사람 쓸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더 잘할 건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네. 네, 나중에 진짜로 프로 선수로 나이스게임TV에서도 만나볼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이겨서 기분 점수 좋죠? 3연패 했으면 이게 뭐예요? 그쵸 멘붕인데 아 한판 이겨서 마지막에 이긴 것도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정도로. 네. 자, 여러분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코어장전과 함께한 은밀한 개인교습 시즌2 첫 화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또 직접 오셔서 사실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네.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뭐 그 팀에 대해서 프로 선수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네. 나이스게임TV 시청자들이랑 좀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네. 건승하시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교습 시즌2 첫 번째 방송 코어장전편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오늘 주신 코어장전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 빗돌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된 의견 여러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 즉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